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양월훈입니다. 저희가 지난 한달 동안 그 공공역사 아카이브와 관련해서 그 외부의 많은 명사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공역사 아카이브와 관련해서 좀더 연장선상에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노명환 교수님의 기조 발제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선생님들 보이시죠? 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공역사와 아카이빙 관련해서 함께 공부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나 이렇게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카이빙하고 연결해서 이제 이론적으로도 공부를 해 나가고, 저희가 조금 좀 자신 있는 부분은, 그동안 우리는 이그 공공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카이빙과 연결하여 여러 어떤 영상 아카이브 큐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 즉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우리가 전문성을 조금 다져온 게 있어서 이제 그런 쪽하고 연결하면 이제 현장에서 공공 역사를 하는데 뭔가 조금 기여를 할수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연결도 이렇게 소개 말씀도 드리고 자세히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같이 해가고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깊고 또 심오한 깊고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 일을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기여를 해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알아가고 또 여기에는 전문 연구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요. 같이 그렇게 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걸 이렇게 지금 써서 이그 PPT 자료를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냥 핵심 내용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토론자 선생님들 이야기도 듣고 또 여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는 여기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집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기술 가진 아까 제가 말한 쪽에 영상 아카이브 큐레이션 기술 가진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요. 시멘틱 아카이브에 관해서 그 선생님들도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공공 역사에 대해서 첫째 우리가 공공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1970년대 미국의 로버트 켈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우리는 조금 더 올라가서 이 공공 역사가 나오기까지 어떤 역사에 대한, 역사학에 대한 반성, 또 그런 반성이 있기까지 현대사에 어떤 측면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해보자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거하고 70년대 미국에서 이루어진 이 공공 역사하고 그 둘을 연결해서 보고 사실상 그 둘이 연결된 그 지점이 한국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점을 첫째 이렇게 보면서 그다음에 이그 공공 역사와 아카이빙의 관계, 아카이빙은 공공 역사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어떤 실천적 활동이다. 자, 그러니까 대중이 어떻게 보면 이그 역사의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대중이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 공공성이 담긴 역사를 만들고 공공성에 이바지하는 그것을 한다고 그럴 때 구체적인 것은 그게 어떤 아카이빙 형태의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바로 이 공공 역사에서 아카이빙과 이그 전통 역사학이 둘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카이빙이 있어서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을 가지고 역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공존하면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융합창발을 이루어내는 거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에서 이렇게 본다면, 유럽의 그 사람들이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즉 나치 독일,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람을 그저 인종으로 씌우고 또 어떤 이념으로 씌우면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었던가, 그리고 그 체제가 어떤 체제길래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한 국가가 그것을 그렇게 할수 있었던가 이제 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 어떤 단일성이라고 하는 어떤 단일 체제, 그러면서 어떤 객관성, 역사주의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가겠습니다만, 약간 역사주의 각 개별의 어떤 개체가 생성, 성장, 소멸하는 어떤 유기체적인 어떤 개별성을 갖는 것인데, 그 대상을 민족으로 받고, 독일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독일 민족이 그러한 구체적으로 생성, 성장, 소멸의 그런 어떤 과정을 갖는 유기체적인 그러한 독일 민족, 그 독일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에 속함으로써 귀속성을 가짐으로써 사람으로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그 역사주의와 민족주의 하나로 가고, 그것의 정점에 나치주의라고 하는 어떤 국가를 위해서는 또 국가가 하자고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선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이제 이것에 대한 반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역사주의, 그다음에 민족주의, 그다음에 어떤 그러한 그 어떤 가치 체계, 애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래서 그런 어떤 단일 명령 체계 뭐 이런 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떤 인종이고 이념이고 그것을 하나의 체계로 담아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월인종, 열등인종 나오고, 열등인종은 없앨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러한,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어떤 객관성, 진리,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이러한 것에 대한 충격, 그다음에 반성, 이제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지난 역사, 이 근대화, 근대성의 역사를 반성하게 만들었고, 그 가운데에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역사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하고, 다양하게 역사를 살아가고, 다양하게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절대적인 증거성에 의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갖추어 가고, 그것은 절대 객관성, 절대 과학성,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으로 증명된 이론이나 어떠한 세계관은 절대 진리가 될수 있고, 이제 그것에 따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여간 이래서 이제 객관성에 대한 비판, 과학성에 대한 비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주관성에 대한 인정을 중시하고,
주관성 인정하고 반주관성의 소통을 중시하고 뭐 이렇게 돼가는 거겠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역사학에 대한 반성에서 그 랑케 이후에 바로 이러한 역사학에 대한 반성. 그래서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고, 다양성에 의한 다양한 해석, 또 다양한 사료, 또 다양한 사료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역사의 민주화, 역사학의 민주화,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 이제 그것이 나치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생각. 그것은 독일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 전반이 그랬고, 이제 그게 이제 유럽의 1968년에 68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보다 더 사회에 이렇게 뿌리내리고, 미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신좌파 운동, 당시에 이제 베트남 전쟁 반대, 뭐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속에서 학문적으로는 바로 아까 역사학에서 본다면 랑케의 역사학 같은 이제 그러한 절대 객관성을 추구하는, 그런데 그 절대 객관의 증거물에 의해서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원질서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는 아카이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아카이빙에 있는 사료를 가지고 역사를 했으면 그것은 객관성이 보장되는 거고, 뭐 이제 이런 것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이고, 또 그러한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상에서 생긴 문서 기록만이 중요한 거. 뭐 이제 이래서 사람들은 점점 기록도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기억하고 있는 것, 그 기억한 것을 구술로 이렇게 증언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게 구술사, 구술 기록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의 민속적인 춤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도 어떤 그 시대에 대한 증거물로서 이제 그것이 종이, 아까 문서 증거물하고는 또 다른 형태지만, 그리고 그건 또한 기억으로서. 자, 이제 여기에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드린 가운데 두 번째라고 보고, 모더니즘은 앞부분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전에는 전문 역사가 그러한 기록을 다룰 수 있고, 그것을 해석해서 어떤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또는 들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전문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그것을 역사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양하게 기억하고 기억한 것을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또는 다양한 기록들을 해석하고 해서 공유하고 뭐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그래서 그것을 대변해서 누구나가 역사가, 누구나가 아키비스트, 뭐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할수 있었고, 그러면서 아까 민족주의 이야기했는데, 아까 민족에 속한 사람으로서 사람의 존재인데, 이제 민족과 국가로부터 해방된, 그래서 한 시민으로서의, 그래서 국가 공공사회가 아니라 시민 공공사회, 국가 민족의 귀속물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그래서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면 개인은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게 애국심이고 윤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수 있는,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민의식은 아까 이야기한 어떤 역사에 대해서, 뭐 그래서 이제 폐쇄성이 아니라 개방성이고, 개별성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됐고, 주관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 개별성, 주관성은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그것이 상호작용, 상호인정, 그래서 그것이 상호소통하는 가운데 어떤 공론의 장으로, 그래서 강한 주관성의 소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것들이 서로 소통하고 융합창발하면서 어떤 통일의 과정들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한번 다양한 것들이 해서 통일을 이룬 게 아니라 또다시 그 통일은 다른 통일 주체하고 또 상호작용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과정으로 간주관성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생각인데, 이제 기록학에서는 이것을 이론해준 게저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레코드 컨티뉴엄이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이런 것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 공공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이 이렇게 지금 유럽에서 대부분 특히 독일의 경우 분단된 서독에서 그들의 그 어떤 나치 시대에 대한 죄의식 이것과 함께 그것을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되는 노력 더불어 이제 역사에 있어서도 또 역사를 보는 눈에서도 이제 여러 그 새로운 실험들 또 새로운 인식 또틀뭐 이런 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미국의 경우 70년대 여기에 뭐더 많이 아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그 어떤 역사학 그 교실 안에서만 머무는 역사학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람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대중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대중을, 밖으로 나가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주체가 돼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학이 이루어지는, 역사 연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뜻했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될수 있는 데는 미국에서도 60년대 신좌파 운동, 유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유파 운동에 영향이 있었고, 미국에는 60년대 신좌파 운동. 하여간, 이런 속에서 공공역사 운동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러한 공공역사 운동은 아까 독일 같은 그러한 역사 반성과 새로운 운동, 이 속에서 공공역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보다 체계적인 형태로 어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역사 방향이 진행이 될수 있었다. 그래서 그두 가지가 이런 식으로 만난다. 그 만남이 결국 한국에도 소개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공 역사를 70년에 그 생겨났던 그 배경에 국한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볼때 우리는 공공 역사를 그 배경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공공 역사에 대해서 뭔가 막힘 또는 폐쇄, 아무리 그것이 정당한 어떤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도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그 반성의 역사에서 그것은 저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어떤 폐쇄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그러니까 아까 뭐 새로운 역사 방향에서 독일의 경우 그 68운동 다음에 70년대 사회사라고 하는 것이 크게 나왔고, 이제 그 사회사 연장에서 문화사, 미시사, 지역사 뭐 이렇게 어떤 작은 것에 대한 작은 것을 소외된 것,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 것,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역사로 갔고, 이제 그것들이 미국에서의 공공 역사하고 만나면서 보다 이 체계화 돼 갔다.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 앞으로 더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한국의 공공 역사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렇게 미국에서 일어난 것, 그보다도 더 본질적으로는 아까 독일과 유럽에서 이루어져 온 것, 또 그것들이 이렇게 서로 융합되면서 이제 한국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그 역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공공 역사 개념을 하여간 이 어떤 미국형과 독일형, 유럽형 이것이 융합된 것을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말만 공공역사라고 하는 말이 안 쓰일 빠름이지, 공공역사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 왔다. 그것은 민주화 운동의 연장하고 연결이 된다.
아,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어떤 질곡, 과거사, 어떤 청산에 대한 추구. 근데 이것이 독일의 경우도 또한 아까 과거사 청산 추구라고 하는 게 나치 시대에 대한 반성에서 치열하게 어떤 그 세계관에 대한 반성, 어떤 세계관으로 나치 시대에 그러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당시에는 기꺼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가 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제 우리의 경우도 그러한 질곡의 역사를 다시 이렇게 보는 다시 반성적으로 보는 이제 이러한 것이 있어 왔는데 그것이 이제 공공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다 체계화되는 그래서 배제소에 은폐되었던 그 역사에 대한 어떤 진실 규명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라든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역사를 보는 눈을 달리 이렇게 갖는 그러한 어떤 반성 이렇게 갖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의 경우도 어떤 반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이렇게 볼수 있었던 것을 어떤 인간과 그 어떤 인간 삶의 진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런 냉전 시대 속에서 어떤 그러한 것을 여기에 이제 조금 어떤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점이 있겠고 그런데 지금 한국의 경우 그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다른 나라는 겪지 않은 어떤 분단에서 일어나지는 어떤 전쟁, 그다음에 또 비극, 어떤 독재도 있었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는 뭔가 그것을 승화시켜서 해내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것들이 소재가 되고 주제가 돼서 끝없이 어떤 문학의 그다음에 대중음악의 대중문화의 춤에 이것이 한류로 나타난 측면. 또 아닌가. 먼저 이렇게 본다면 어떤 그러한 어려움, 그 질곡의 역사를 극복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이러한 창의적 창발이 이루어지는 거라 보면 한국의 공공 역사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창발성을 보이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류가 어떤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러한 창의성 측면을 보인다 본다면 공공 역사라고 하는 것도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 살려갈 때이 공공 역사가 이그 미국 독일과 미국, 미국과 독일이라고 하는 데서 받아들여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여러 의미로 해체해 놓고 보면은 한국의 공공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역동성, 창의성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아까 제가 한류를 언급했습니다만 어떤 문화 창의력, 그다음에 어떤 디지털 시대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 뭐 이제 이런 것하고 엮였을 때 또이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플랫폼과 이루어지는 공공 역사를 생각을 할때 한국의 공공 역사는 엄청난 포텐셜리티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하여간 누구나 역사가로서 함께하는 이그 공공 역사라고 할때 거기에서 누구나 역사가로서 함께한다고 할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카이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크다. 이렇게 볼 때, 아카이빙은 공공 역사의 실천의 장이고, 그 공공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 아카이빙 차원과,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역사 연구와 서술 이용, 활용, 뭐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엮여지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카이비스트는 공공 역사가 중에 한 부분이다. 아키비스트는 공공 역사가다. 지금 각 지역에서 특히 이 아키비스트들이 중심이 돼서 시민 기록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공공 역사가를 양성해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런 인식을 가졌을 때 공공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보다 체계적인
협력을 해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공 역사는 전통의 전문 역사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 될 수밖에 없다. 공동체 될수 없다. 결국 공공 역사는 전통 역사로부터 분리해가지고, 전통 역사의 그 권위로부터 분리해서 나가서 공공 역사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전통 역사를 포괄해서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랑케의 역사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 부정됐지만, 그것은 역시 또 수용될 밖에 없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한 장점들이 있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역사주의라고 하는 그것이 했던 어떤 개별성의 유기체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공공 역사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인데, 그것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만을 내세우고 그것을 거기에 고정시켜서 어떤 사람을 어떤 민족에 귀속시키는 민족주의 하나로 모든 가치를 엮어내는, 그래서 나치 같은 게 가능했던, 이제 그렇게 해서 본다면, 그것을 우리가 반성해서 해낸다면은 결국 하나로 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역사 교실의 안과 밖은, 아이고, 밖이 잘못됐습니다. 안과 밖은 분리되는 것이나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공공 역사다. 그래서 우리 공공 역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자꾸 분리 쪽으로만 가는 거. 그래서 분리를 절대화 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점 아닐까. 이렇게, 그래서 전문 역사가도 공공 역사가 포함될 수 있는, 이미 우리 그런 결론을 어떻게 도달했죠. 공공 역사, 전문 역사가가 또 해석하는 게 있고, 그들의 또 장점이 있고, 그것들이 같이 녹아들어서 공공 역사가 되는 것이지, 분리가 없다. 그래서 함께 어떤 공론장을 만들고, 온 오프라인의 교육을, 어떤 공론을 만들어가고,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는 또 다양한 어떤 기술적 측면, 또 아카이빙 하고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적인 측면,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예를 든다면 다양한 시청각 기록, 아카이빙과 큐레이션, 특히 이제 우리가 구술 체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구술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주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어떻게 큐레이션 활용하겠는가 하는 것은 외대에서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서, 이것을 공공 역사 하신 분들하고 앞으로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하는 것이고, 저로서는 그런 기여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 여태 아카이빙 말씀드렸는데 이미 다 아시는 거라 그냥 수집 조직화, 활용 서비스까지 일단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활용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다 각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큐레이션 역시도 아카이빙과 겹치는 부분이 크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 맥락 구성의 의미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카이빙 자체에 이미 의미 만들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조직화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 것이고, 근데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 구성, 컨텍스트 컨스트럭션이 큐레이션 과정에 있어서, 이 맥락 구성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아카이빙에서 중요해졌는데, 그것은 역사의 해석과 이런 쪽에서 서로 맞닿고 공유되는 이러한 것 같은 기록이, 그게 어떤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전쟁을 추구하는 욕구를 일으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여간 아카이븐과 큐레이션은 융합적으로, 구조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돼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하여간 시공을 초월하는 디지털 아카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공공 역사를 진행하는 것. 그랬을 때 세계의 다인종, 그다음에 서로 다른 세계관, 서로 가치관, 문화가 다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면서 어떻게 해내갈 건가. 이것을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평화에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기여를
할수 있겠고, 또 공공 역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진정한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나 지구사 뭐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나 지구사를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공 역사, 근데 그 공공 역사가 하나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각 개별의 공공 역사가 서로 온톨로지처럼 서로 이렇게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고 상호 의미 만들고 세계가 이렇게 엮여지는, 이제 우리 조명재 선생님 계십니다만 시멘틱으로 연결되는, 뭐 하여간 그렇게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모든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레코드 컨티뉴 이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끊임없는 지속적인 맥락 구성, 그래서 의미, 끊임없는 의미 만들기, 융합 창발에, 그리고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맥락을 만들어내고 사람과 사람의 어떤 아카이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다양한 공공 역사들이 이 아카이브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엮여지는 가운데 우리는 하여간 이렇게 추구해 볼수 있고, 그래서 하여간 이 오늘 뭐전 이론적으로 얘기는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이제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 conceptual construction의 그 기록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제는 기록 자체가 우리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기록을 매개로 해서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고, 인간과 사회가 소통하고, 그 다음에 활동이 이루어지고, 인간과 사회가 구성이 된 기록을 매개로 해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맥락하고 더 연결을 해서 보겠고요. 이제 그럴 때 어떤 인간, 어떤 사회 우리가 같이 오는, 자, 여기에서 본다면 기록 관리가 더 이상 기능적인 차원에 머물 수 없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러면서 공공역사 하신 분들하고 같이 하고 또 공공역사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할때그 어떤 기능적인 행위, 기록 관리의 기능적인 행위라고 하는 게 진정한 의미를 만드는, 이 사회에 엄청난 어떤 말로 제가 이 사회를 위해서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그 맥락 관련해 가지고 맥락 구성의 의미 만들기라고 하는 게 뭔가 기록을 뭐 의미 만든다, 맥락 구성한다, 뭐 기록을 어떻게 뭐 하겠다는 건가? 그거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맥락 구성과 의미 만들기 이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양쪽에 눈을 볼때 이게 같은 거다, 우리 지금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이 양쪽의 눈이 같은 거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은 조금 진부하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데 그요 입을 막았던 그 손을 떼고 보니까 이런 입모양이 있고 이런 입모양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눈이 맥락을 형성하고 보니까 눈이 요쪽 눈은 좀 웃는 것 같은데 요쪽 눈은 조금 화난 것도 같은, 어떤 좀 짜증난 것도 같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눈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손을 안 댔거든요. 맥락을 통해서 의미 만들기고, 맥락을 통해서 의미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맥락과 더불어 감성, 사람들의 마음, 어떻게 이런,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것과 더불어 이 의미 만들기는 어떤 치유, 뭐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공공 역사와 아카이빙, 이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것에 공공 역사를 위한 의미, 공공 역사가 아카이빙이 필요한 거, 이제 이런 속에서 대략 여기까지 했습니다. 짧게 얘기한다는데 또 시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노명환 교수님의 공공 역사에서 아카이빙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해서 기조 말재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공 역사 아카이브 주제와 관련해서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미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각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한 분당 15분에서 20분 사이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학 저희 강사 선생님으로 계시는 김태현 선생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생 앞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지금까지 공공역사와 관련돼서 논의되었던 주로 주요한 주제들이 그 역사학의 역사 안에서는 이제 아래로부터 역사라든지 그뭐 소벌턴의 역사의 중심적인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논의되었습니다. 이제 시민의 역사학이라고 또 그리고 시민 중심의 아카이브라고 하는 주제가 워낙 긴급하게 그 시대적 배경 아주 저희들한테 대두됐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연구 혹은 고민들이 많이 진행됐고 저 역시도 이제 거기에 진행이 되었는데 그거 말고 요번에 그 얼마 전에 그 이동현 선생님 발표한 논문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지점 또 제가 논문을 쓰면서도 뭔가 아쉬움이 남아서 미처 연구를 하지 못했던 지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공공 역사가 시민의 역사학 혹은 시민의 아카이브를 좀 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좀더 넓은 다양한 각도, 다양한 주체들의 요구들이 좀 있어 왔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또뭐 앞에서 선생님 말씀드린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왔고 그걸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공공역사라는 지점들에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공역사가 훨씬 더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것이 또 반드시 긍정적인 역량 사회적 영향을 끼치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관찰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비평. 그러니까 공공 역사학 역사의 실천에 대한 비평까지도 우리 연구자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생각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뭐제 소제목은 이제 공공 역사 위와 아래로부터의 동시적인 요구.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제 아래로부터의 공공역사라고 하는 부분들 많이 얘기가 됐다 그러면은 실제로 공공역사라는 단어가 앞에 노명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미국의 로버트 켈리가 처음 그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 이동현 선생님 논문에 있는 걸그 인용을 하면은 그 공공역사라는 개념을 75년도에 창안할 당시에 그 이미 역사 연구자들은 그 국가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그 공공 역사를 참여해 왔고 그것을 노면세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현상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름을 이때 갖다 붙인 거다라고 이제 지적을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공 역사의 용어와 관점 애초 정치와 행정 기관을 위한 역사가들의 정책 자문에서 기원을 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그 역사 연구자들이 자문이라든지 위원회라는 참여를 통해서 국가 행정 단위에서의 공공 역사, 그러니까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공공 역사가 많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지점들도 공공 역사를 하는데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 안에서의 공공 역사의 전통이라는 부분들이 강하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점들도 좀 고민해야 될것 같고 독일에서도 그 역사의 붐, 시민들이 중심이 된 역사의 붐과 아주 큰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또 하나의 맥락은 노면세 말씀하신 것처럼 나치주의에 대한 이제 청산, 과거 청산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 사회 영역뿐만이 아니라 지방 정부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되게 큰 힘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국가행정 단위에서의 공공역사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독일에서도 크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비해서 영국은 그 역사작업적 운동이랑 아래로부터 역사의 서술론에서 발언을 했다라고 이제 이동훈 선생님은 좀 지적을 하고 있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적 상황은 노무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민주화운동 특히나 제 관점에서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 이후에 변화 그 유월항쟁 사이에 커다란 분기점들을 만들어냈고 유월항쟁 이후는 그것들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문화적 기억기관, 역사관이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기록관들이 설립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공공역사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활동들을 자발적으로 당사자 그리고 시민, 학생 그리고 연구자들이 연대를 해서 진행이 됐고 그게 이제 2000년대 넘어가면서 국가 단위에서 법제화가 됐으니까 국가 행정에서 그걸 집행을 해야 되니까 국가 범주 안에서 공공 역사가 진행이 되는 상태들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고 제 논문에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썼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는 그4.16 세월호 참사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입에서 그 기억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대중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힘을 받아서 시민의 기억과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요구들이 되게 많이 증폭이 되고 또 기록학계도
그 이후에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해서 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것까지도 범주 안에.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과는 또 일반 보편성은 공유하고 있지만 또그 국가마다의 특수성이 있듯이 우리도 이미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또 다양성들, 보편성과 다양성과 또 특수성들을 또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논문을 쓰고 나서 제 논문에 대한 후속 연구 좀 아쉬웠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 공공성 자체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지 공공 역사의 필요성들이 좀 그 이해가 더 깊어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 공공성의 주체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왜 시민에 대한 기록, 아카이빙, 시민의 역사들이 그 1970년대 혹은 1990년대 이후로 이렇게 증폭돼 왔는가라는 부분들이 그 동시대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간단히 그 정리를 하면은 그 사람들 사회가 구성이 되면서 공공성, 그러니까 공익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집행들이 꼭 있어 왔는데 그게 시대마다 분기점마다 크게 다른 형태들, 주체들의 다른 형태들이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 게 공공성 연구에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 정근대는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 행정이 유일한 공공성의 주체였다가 그 근대혁명 이후로 그 자본그룹이 공공성의 주체로 이제 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본이 왜 공익적인 일을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 자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은 그 농촌에서 직접 사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그걸 대행을 해줘서 사람들의 공공 서비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본도 공공성의 집행 그 주체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에 그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국가와 자본이라고 하는 공공성의 주체가 결탁하는 현상들, 그래서 우리나라 민영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면서 공공성이 사회적 공공성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세계적 현상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저지하고 비판하고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게 시민들이 직접 그 사회 그 등장, 그러니까 단체나 여러 가지 공동체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그 새로 세 번째 공공성의 주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앞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공공성의 주체이지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느 한 사회의 사회적 권력 주체이기도 한그 사회적 권력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들이 생기게 되는데 후기 근대 이후 1970년대 좀더 구체적으로는 동구권 몰락 이후에 공공성의 개념들도 많이 변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주체들이 여러 가지 그 공공 아카이브, 그러니까 공공 역사를 집행을 하고 또 각각의 영역 안에서 아카이브들을 구축하는 형상들도 동시에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행정 단위에서는 늘 얘기했듯이 행정기록 아카이브, 뭐그 공공 역사 영역 보면서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과거사위원회들이 국가의 영역에서 이제 집행이 되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국립 그 국가 차원에서 문화적 기업 기관들, 뭐 국립박물관, 기록관, 기념관, 미술관, 도서관,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카이브들이 이제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자본, 우리는 자본과 관련돼서 공공 역사 혹은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들, 관심들이 크게 없었는데 사실 하면은 그 회계 기록, 회계 아카이브라는 것들도 있고 또 브랜드 아카이브, 브랜드 역사관 같은 것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자본가들 자체 아카이브와 역사관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점들도 현상으로서 이것이 이제 공공 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사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여러 가지 목표에 따라서 공동체가 형성이 된그 영역이기 때문에 각각의 성격, 공동체의 성격이 맞는 아카이브, 그게 마을 아카이브이건 취미 아카이브이건 사회단체 아카이브관은 있고,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단체 안에서의 기념관, 역사관, 기록관들이 생성되는 현상들이 1990년대 이후 또 우리나라가 2000년대 넘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시대성을 확보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동시에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국가행정원 공공사업 에 대한 행정기록에 대한 아카이브 전통적으로 있던 것들이 있고 또 역사기념행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기념일 행사들이 이그 공공역사의 부분과 직접적으로 이제 맞닿아 있는데 그 대부분의 국가기념일은 동학혁명 이후부터 6·60민주항쟁 사이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그 공공역사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뭐 역사박물관 이런 것도 있고 자본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 시민사회 영역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공공역사 아카이브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무한대에 가까운 공동체들이 그 시민사회 구성 단위이고 거기마다 자발성을 가지고
뭐다 모든 공동체가 아카이브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조금 더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자본기업 영역에서 공공 아카이브 대표적인 거는 현대자동차 역사관이라든지 그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사실 벤츠라든지 아주 그 고급 브랜드에서 역사관 아카이브들이 외국에선 되게 잘돼 있고 그게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러니까 이익을 그 자본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성 목적을 가지고 이런 아카이빙과 역사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직 겉으로 드러나진 않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를 고급 브랜드화하는 전략 중에 하나로 아카이브와 역사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공공역사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관찰, 연구, 그 비평의 단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는 이제 예를 지금 서울기록원이나 증평기록관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기록원은 조금 그 공공역사가 이제 그 비평적으로 봐야 될 지점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독특한 현상을 보여줘서 좀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서울역사가 서울기록원은 어쨌거나 서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수도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600년의 역사와 시민들의 기록을 가지고 아카이빙하는 기관이라고 이제 천명을 하고 시작했는데 그첫 번째 전시 그러니까 그 공공역사는 꼭그 텍스트로만 서술된 것이 아니라 특히나 공공역사 안에서는 전시라든지 시각적 역사 서술이 되게 중요하고 새로운 기관이 출범할 때는 개관 전시가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통의 영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개관 전시의 포스터를 서울의 역사 수많은 기록 역사에서 기록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미국 그 국립기록청에서 찍어온 사진으로 포스터 상징 포스터를 만드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좀 했습니다. 되게 이 부분은 되게 비판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가에 대해서도 공공역사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뭐 뒤에 보면은 이제 또 하나는 그이 개관 역사 중에 하나가 그 목동 개발과 관련된 기록물이 이제 서울 기록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그것들을 전시로 했는데 사실은 그 목동은 개발 독재의 역사 기록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서울기록원은 시민의 역사 기록 혹은 공공 역사가 아니라 그 관청의 역사, 그러니까 관변이 아니라 관청의 역사라고 하는 그 기록의 공공 역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앞서서 말했던 시민 역사학이라든지 공공 역사학이라든지 아래로부터 역사학이라든지 서발턴의 역사라는 부분에서 비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개발의 역사를 찬양하는 역사 서술로 결론 짓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이 목동 개발을 때문에 거기서 쫓겨난 서발턴이라고 할수 있는 그 철거민들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현상이 하나 이제 나타나게 됐고요. 또 오른쪽으로는 바로 이어서 이제 중앙 아파트 기록 그 전시가 이어졌는데 중앙 아파트를 이제 아파트가 고향인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역사 전시라고 하는 역사 서술 안에서는 개발 독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관에 의해서 개발된 도시를 통해서 시민들의 행복하게 된다는 그 관변 역사학 기존에서 관변 역사학의 그 집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행정 부분에서의 공공 역사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또 약간 좀 다른 건데 그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기록 전시를 서울기록원에서 했는데 여기는 어쨌거나 서울이라고 하는 로컬 기록관인데도 불구하고 또 서울의 기록을 통해서 5.18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역사입니다. 했고 그 로컬 기록관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그 공공역사 서술에서 배제돼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그 국가행정 아까 전에 자본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 영역도 마찬가지고 국가행정이라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거기서 나타나는 공공역사의 현상들을 비평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필요성까지 공공역사 연구에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기 증평기록관도 어쨌거나 국가행정기관에서 그 진행되는 공공역사인데 앞에 서울역사가
서울 기록원이랑은 많이 다른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 증평 기록관은 어쨌거나 그 주민들, 그러니까 시민사회 영역 안에서의 공동체의 아카이브를 국가행정기관과 교집합되는, 그러니까 거버넌스 영역에서 어떻게 서로 협업구조를 만들어서 그 시민의 역사를 기관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처음에 문제의식부터 출발을 한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풀어져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공공역사라는 관점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현 선생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관련된 전시 사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공공 역사를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이해도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토론 순서는 포스터에 있는 그 순서대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술사 연구자이자 한국외대 정보기록과 강사 선생님으로 계시는 최정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김태현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료를 멋있게 준비를 못해서 저는 좀 공부하는 입장에서 구술사 연구를 좀 해오긴 했지만 그 공공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뭐 논문을 준비해 본 적도 없고 그 제대로 공부가 많이 안돼 있어서 오늘 좀 공부하는 그 차원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냥 페이퍼 그냥 제가 공부하려고 적은 것이 있는데, 그래도 그냥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페이퍼라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구술사 연구를 주로 해왔고요. 학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면서 근현대 역사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근현대 역사에 대한 관심을 이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결국에 근현대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직접 그 과거의 경험을 듣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역사로 남기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구술사였고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만 해도 구술사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학부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고 오히려 이제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민간 역사 연구소에 있을 때 위안부 저희 그 연구소 바로 아래층에 정신대 그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구술 자료들을 많이 접했었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 구술사라고 하는 분야들을 좀 공부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공공역사의 이 집담회에 그 초대돼서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여러 작업들이 공공역사와 좀다 있었구나. 과거에 내가 구술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술사라고 하는 어떤 학문적인 영역과 이제 구체화되지 않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술사 연구 방법론을 사용해서 역사와 그리고 기록 연구를 하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공공역사라는 개념하고 연결되는지는 제가 잘 미처 인식을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제가 이번에 많은 자료를 보진 못했지만 좀 인상적으로 봤던 자료 중에 하나는 그 미국의 공공역사 전국협의회 학술지인 공공역사가라는 곳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공공역사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그 현대생활의 필요에 어느 정도 명백하게 활용되는 방식의 연구를 포함한다라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대인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굉장히 명백한 활용의 이제 방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과거가 역사로 구성되는 과정이라든가 역사를 창조하는 것에 있어서 국가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평범한 사람들의 포함되는 실천적 역사라고 하는 것.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역사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들 차원에서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예,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지역은 지역 차원에서 그리고 각 개인들이나 집단 공동체들은 그들 차원에서 역사를 어떤 것이라고 개념화해 나가는지 무엇을 역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공공 역사에서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들의 어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고민하에서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소화되고 그 지역사회 내에서 소화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의미 있게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적용해야 했고 그 쉬운 방법 중에 가장 잘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구술사 방법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시작된 이 공공역사라고 하는 개념에서도 미국에서도 구술사가 공공역사와 만나기 된 계기 자체가 1980년대 이후에 지역사회에 기초한 여러 프로젝트에서 비롯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성과를 내는 협업을 발전시켜 오면서 구술사와 공공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호작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방식이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태현 선생님 말씀해주신 여러 이제 작업들 그리고 하고 계시는 여러 그 작업들이 바로 한국에서 공공역사와 구술사가 만나는 그 지역사회에서의 그 여러 프로젝트의 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공공역사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역사와는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를 윤태근 선생님이 2020년 논문에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것에 한번 비추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공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중을 주요 청중으로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학술적인 명명이나 효용보다는 실제적이고 굉장히 현장적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 기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존의 학술적인 개념이나 논의, 이론들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방식의 연구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광명문화원에서 지금 3년 동안 광명 아카이브 담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실 광명문화원이라는 곳은 기존에 이제 민속학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역사를 좀 많이 남겨왔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함께 하면서 이제 구술사 연구 방법을 사용해서 실제 광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시민들을 아까 노명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기록가, 시민기록가로 교육시키고 그 시민들이 직접 자신이 속한 그 지역의 역사를 구술 연구 방법을 사용해서 체록 방법을 사용해서 역사화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이그 작업을 하면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를 이제 보내면서요. 처음에는 제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했냐면 제가 광명의 시민기록가 분들에게 어떻게 구술사 연구를 할수 있는지. 인터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든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술자를 어떻게 섭외하는지, 질문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구술자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일방적으로 좀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서식들이라든지, 그런 경험들을 이제 많이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심으로 많이 했어요, 진행을. 근데 지금 올해 제가 3년차 하는데 어저께도 이제 그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논의하는 것처럼 빙 둘러앉아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의견을 주고, 그럼 그 의견을 가지고 제가 그것을 어떻게 그 인터뷰 방법에 적용할 건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청중이면서 대상화됐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구자와 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구술자를 섭외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구술사에서 구술자를 섭외하는 그 방식들이 있어요. 정답과 같은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적용해 봤더니 이게 현장에서 잘 맞지 않더라고요. 연구자가 아닌 일반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조율해서 방법을 찾아간다라든지 또
또그 구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구술사 인터뷰를 통해서 개인의 경험을 서술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뿐 아니라 그 구술 현장에서 발굴되는 기록들이 있어요. 뭐 박물 기록도 있을 수 있고 사진 기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기록들을 발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제가 현장에서 그 지역 분들한테 많이 배운 점이 있어요.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기록을 좀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공공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구술사 연구를 할 때에는 일반 대중과 함께 공동 작업의 성격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특정 집단이나 기관 그리고 대중적인 요구를 우선으로 과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즉 활용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있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광명문화원에서의 이 작업도 본래는 그 광명문화원이 기존에 조사해왔던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미처 조사하지 못했던 지역들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 남아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록들이 너무 없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기록 없는 결락된 기록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구술 방법을 사용해서 저한테 이제 지역의 역사를 좀 복원해 달라라는 의미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실제 제가 그 처음에는 그런 요구를 좀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역사,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근데 그 지역,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소아리 같은 경우, 광명의 소아리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KTX 광명역으로 개발되어서 완전히 천지 개벽한 그 지역이거든요. 그럼 그 소아리가 광명역으로 개발되기 전을 기억하는 토박이들을 만나서 소아리의 과거의 그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광명의 철산동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2년 전 정도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개발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산동에 대한 어떤 그 역사, 철산동이 개발로 사라지기 전에 그 지역의 역사를 이제 남겨놓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저한테 제안되었던 그 광명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광명문화원이라고 하는 기관의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구술 연구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기존의 그 연구자들의 그 접근 방식과 다르게 굉장히 그 목표가, 활용의 목표가 확실히 이제 방점이 찍혀져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제가 또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 4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게그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 체록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 체록 사업이 시작된 것은 본래 한일의 역사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거 기록을 수집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는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그 일본의 근대 산업 시설, 즉 메이지 산업 혁명과 관련해서 철강, 조선, 석탄 산업과 관련한 그 근대 산업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등재라고 하는 것, 이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자체를 취소시키거나 혹은 그 산업 시설의 최소한 한국이라든지 동아시아 국가의 수탈 이라고 하는 이곳이 그 일본 사회에서는 근대 산업 유산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식민지 시대의 수탈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동시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 의미로 좀 변화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명확한 그 활용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피해자 구술을 이제 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명확한 목표가 있게 되면 어떤 것들이 연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구술자를 섭외할 때에도 뭐한 400명 정도의 대상자 리스트를 놓고 어떤 사람을 먼저 만날 것인가를 섭외 기준을 만들 때에 본래 구술사의 접근 방식은 뭐냐면 고령자 위주거든요. 뭐 살아 있을 때 빨리 만나야 될 때. 예. 그래서 고령자 위주로 먼저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그 유네스코 기록유산과 관련한 이런
목표가 명확할 때에는, 그 활용의 목표가 명확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 메이지 산업혁명 근대 기관으로 동원됐던 구술자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나이가 아무리 어려. 그런 방식으로 현재의 목적에, 아까 김태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당대성, 당대의 목적 이런 것들의 반영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방식의 연구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유된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아이디어를 올려드릴 때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역사 만들기를 민주적으로 하려는 이제 시도이고, 이것은 이제 역사가와 대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협업의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작업하는 공동 연구자로서의 청중. 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다 제가 여러 이제 구술 작업을 할 때에 있어서 명확하게 개념화하지는 못했지만 실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구나. 그래서 내가 했던 많은 일들이 공공 역사와 구술사의 만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예,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좀더 이제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게 좀 개념화 시켜보고 저도 저의 경험을 가지고 좀 글로 써보는 예,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청중이면서 대상화되었던 상대가 주체가 돼서 공동 역사가가 되어간다라는 내용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희가 공공 역사 하면 대중의 역사라고도 하는데 대중의 이야기를 듣는 구술사 연구야말로 공공 역사 하나의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포스터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할까 했었는데 저희 지난달 공공 역사 아카이브 주제로 이렇게 기조 발표 준비하셨던 황윤희 선생님이 마지막에 토론을 좀 마무리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아서 박태선 선생님의 말씀 먼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근태 아카이브 센터 팀장으로 계시는 박태선 선생님의 토론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순서가 바뀌어서 제가 되게 느긋하게 있다가 지금 갑자기 파일을 열었는데요. 공공역사에 관련해서 사실은 공부를 하는 입장으로 저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어쨌든 오늘 같이 하는 분들에게 공공역사나 공공성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미를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김근태 기념도서관, 그리고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추진하게 된 김근태 재단의 활동,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거기에 근접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되게 거대하게 표현을 한것 같아서 조금 수정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공간, 그러니까 김근태 기념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하는 일들을 조금 더 이렇게 웅장하게 표현을 해보면, 어떤 것이든 간에 집중이 되고, 또 이것들을 그 안에 속해 있는 분들이 분류를 해내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재현되고, 또그 재현된 것들이 함께 소통하게 되는, 그런 현장이 바로 김근태 기념도서관이라고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사실은 라키비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고요. 라키비움 못지않게 사실 중요한 부분은 공공도서관이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도서관, 뭐 학교 도서관, 여러 가지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는 공공도서관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도서관법에 의거해서 어쨌든 공공, 그러니까 공중에게 서비스를 하는, 뭐 정보를 전달하거나 여러 가지를 교육을 서비스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라키비움이죠. 그래서 이 공간 안에는 도서관이나 기록관, 그리고 이제 소위 뭐 박물관이라고 이 라키비움을 형성하지만 저희는 박물관 안에서도 전시관의 형태로 이 공간을 구성하고 있고요. 이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주제나 뭐 이런 컬렉션에 맞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이것을 전시하거나 또이 주제를 맞게 교육을 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짜여 있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운영해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이 공간에서 바라는 지점은, 처음 만들었을 때 바라는 지점은 바로 상호작용이었는데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기록관, 전시관에 있는 이 자료들이, 결국에는 이 자료들 간의 상호작용도 일어나겠지만, 이 자료를 보는, 그리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미 이용하고자 하는 방문하는 방문객들, 이용자들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의미들이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기능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구성하고 공간을 구성한다는 게 되게 뭔가
어려운 지점이긴 하는데, 목표 자체가 애초부터 어떤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공간 구성이나 기능 구성으로 제가 오늘의 어떤 김근대 기념도서관의 공공성이라든가 어떤 공공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 기능과 공간의 구성으로 좀더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이 말을 가장, 그러니까 어쨌든 김근대 기념도서관의 주체가 되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주제는 김근태라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김근태라는 인물은 가장 아주 상징적으로 정치성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성을 어떻게 해서 대중과 어떤 소통을 할수 있게 할까라는 고민들을 할 때, 이 대중과의 소통, 그리고 대중이 이것을 이질적이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는 지점들을 고민할 때 가장, 좀, 이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져왔던 문장들인데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립하고 확장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 중에 하나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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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하는 말인데요. 이 아카이브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앞제 족쇄를 부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왔고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존엄을 위한 여정을 어떻게 추구했는지를 우리의 젊은 세대가 알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것이 바로 아카이브스가 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바로 이런 지점은 사실은 김근태가 항상 생전에, 김근태라는 인물이, 김근태 선생이 생전에 하셨던 이야기와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어서, 요 문장에 착안을 해서 이게 굉장히 아카이브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걸로 되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한 3, 4년 전이어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좀 찾아보면서 회상을 했어요. 이 아카이브, 그러니까는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이 라키비움이라고 하는 것의 구조를 만들고자 했던 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라키비움의 사례를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을 때 사실은 가장 어려웠던 지점이 아카이브와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전시관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되게 조화롭게 이루는 구조를 가져가는 것,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으로 많이들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례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의 시스템, 우리의 어떤 목적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운용 구조를 짰는데, 운용 구조의 가장 첫 단추는 어쨌든 이 라키비움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연구해내는 것. 이것으로부터 어떤 소통의 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나 인권이라고 하는 이 특성화, 이 공간에서 자료가 콘텐츠가 생산되고, 이 콘텐츠 생산이 다르게 또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2차적인 것. 그것이 바로 지속화, 이 자료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2차적인 구조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활성화가 되어서 공공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뭐 교육일 수도 있고 체험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와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재생산의 구조를 가져감으로써 다시 또이 재생산에서 활성화가 되면서 이 활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다시 또 재생산의 체계화로 다시 자료들로 축적이 되는 이게 구조들이 계속 선순환을 이뤄갔으면 좋겠다라는 운영 구조를 만들어내서 이 운영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아카이브와 도서관과 전시관이 운영되는 형태로 지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요. 아카이브에서도 지금 한 18,000건 정도 되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도서관에서도 자료들은 당연히 해마다 이제 한 10%씩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전시관도 상설 전시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획 전시는 연 2회에서 3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각각의 공간에서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 돼서는 안 되고 저희의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게 할까라는 고민의 지점에서 하나 그림을 그려보면 이 도서관과 아카이브의 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도 유기적이어야지만 또 기능적으로도 분명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렇게 기능을 마련해야 되고 이것이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그 외부에 있는 사회, 그러니까 뭐 개인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고, 공동체라고 하면은 저희 김근태 재단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이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본인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는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목적과 어떤 연구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김근태 기념 도서관인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공간의 조화인데, 이 공간의 조화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을 할 때, 사실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층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단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책을, 도서를 몇권 소장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제약들이 있는데, 그런 제약들은 이제 뭐, 어떤 제도적인 역할이니까 그건 차치하고, 이 공간 안에서 결국에는 도서관이나, 기록관이나 전시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어떤 유기적인 공간으로서 계속 조화롭게 일어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 안에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것은 도서관 속에서 어떤 기록이 전시가 되고 그리고 기록을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어떤 전시관에 한정하거나 수장고에 한정하지 않고 도서관으로 나와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기록관 안에서도 수장고 안에서도 도서관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짜놓는다던가 그 공간 안에서 프로그램으로도 풀어낸다던가 전시관 안에서도 전시에 있는 기록들을 체험을 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도서 작용,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자료들이 거기에 비치가 돼서 사람들이 또 도서로서 어떤 연결 지점을 만들어낸다던가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동선을 좀더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어내고 이 동선 안에서 공간이 분리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가보시면 좀더 그런 느낌들이 오실 텐데 제가 지금 사진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느낌이 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여기가 딱 상설 전시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설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서들이 그것과 관련된 도서들이 배치되면서 좀 어찌 보면은 되게 물리적으로 강제로 뭔가 산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연스럽게 하나의 도서관과 기록관이 분리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하나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고요. 기획 전시를 할 때도 도서관 전체의 기획 전시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전시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지만 그 전시관에서 공간으로 전시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획 전시는 다 도서관으로 밖으로 나와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간에서 전시 이렇게 기획 전시들 그리고 김근태가 갖고 있었던 소장하고 있었던 거나 아니면 김근태와 관련된 기록들도 한꺼번에 볼수 있는 그래서 기록관에 대한 이질감으로 기록관이나 전시관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냥 도서관을 보더라도 전시나 기록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계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굉장히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조화에서는 사실은 이 공간 전체에서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록관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전시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다라고 남기지 않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는데 거기에서부터 김근태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라든가 이런 역사 속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 도서관에서 만들어져 있는 컬렉션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나 참여한 기획 전시의 작가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김근태를 느낄 수 있는 어떤 타자성, 그러니까 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김근태를 동시에 느끼게 하는 것을 전 공간에서 계속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는 하나 이렇게 목표를 갖는다면 가장 김근태스러운 공간으로서 강직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지고 또 어떤 차가움이라든가 따뜻함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의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인테리어나 어떤 건축적인 요소로 많이 끌어냈고요. 그리고 시끄러움이 문화가 될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록이나 전시관이나 뭐 도서관에서도 누구든지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할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좀 불편하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있었고 도서관 전체가 전시관이 된다던가 기록관에서도 수장고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수장고 안에서조차도 공개함으로써 뭔가를 특별하게 만지거나 좀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조화가 있었다면 기능의 조화도 있었는데요. 바로 언어를 연결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기록을 사실은 저희가 분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등록번호라든가 뭐 사료번호 저희가 사료명 뭐 공개를 할 건지 뭐 생산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쭈루룩 다 이제 기술을 해내잖아요. 사실은 기록을 가지고. 저희도 이제 다중분류 체계를 놓고 이제 기록을 분류를 쭉 하고 정리를 했는데요. 이 카테고리 안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기증자나 범위와 내용 그리고 이제 주제어. 를 명확하게 좀더 관계된 주제어를 연구해서 넣는 것들을 굉장히 노력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단순히 관리하는 데 입장을 두는 게 아니라 전시관이나 도서관에서 계속 활용되어야 된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제어, 그러니까 어떤 컬렉션이나 콘텐츠를 만들어낼 때 조금 더 쉽게 그리고 계속 맥락적으로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공간적 배치,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의 이 공간적 배치를 바로 이 주제어로 놨던 거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주제어를 통해 가지고 이 주제어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좀 계속 그런 여지를 남겨놨고요. 의미가 계속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기록은 이렇게 분류를 했다면 도서 분류에서도 바로 이렇게 십진 분류를 사용을 하되, 그러니까 공공 도서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십진 분류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도서관과의 어떤 상호 대차라든가 뭐 이런 이제 시스템적으로 뭔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살려도 돼. 총류나 철학이나 종교라는 이름, 이렇게 십진 분류의 도서 분류명으로 김근태가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을 규정짓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기록하고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였고요. 또 결국엔 전시로 활용되거나 전시로 표현되기 위해서도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언어가 기본적으로 어느 통일되지 못하더라도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에서부터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김근태의 언어로 만들어진 도서 분류명입니다. 그래서 김근태가 갖고 있었던 원래 언어 속에서 만들어진 게 계속 기록에서도 분류 체계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분류 체계와 도서 분류명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많이 되고요. 결국에 이런 도서 분류명을 갖게 됨으로써 거기에 배치되는 책의 컬렉션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의미들이 다 달라졌고 그 컬렉션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왜냐면 사회과학, 상공공 사회과학이라고 해도 사회과학에 관련된 전체 책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선택을 하기에 이렇게 따르잖아요. 도서를, 어떤 도서들을 배치하느냐인데, 이 도서를 배치할 때 결국에는 김근태의 언어에 맞는 도서를 배치할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환경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지게 되고, 결국에 이 소스를 통해서 또 하나의 도서 컬렉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뭐 기획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있고요. 사람들은 사실은 도서관을 와서 난 김근태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서는 보고 싶어. 어떤 책은 보고 싶어라고 오셨을 때도 특별히 김근태를 보지 않고 김근태 기념관을 보지 않고 전시를 보지 않더라도 이 도서 분류명만 가지고도 이제 김근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하나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바로 이제 김근태 기념도서관이 갖고 있는 조금은 특별한 그리고 노력의 흔적들이라고 볼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어떤 맥락이나 의미들이 분명 많이 바뀌거나 채워지거나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모든 거를 다 김근태의 기록이 갖고 있던 상징성이나 맥락들이 A였는데 B가 되었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A 플러스 B가 되고 B 플러스 C가 되고 있는 과정들을 저는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분명 의미들이 만들어지고 의미들을 만들어서 나간 사람들이 결국엔 다른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또 그런 것들이 전달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의 조화에서 하나 더또 설명을 드리면 바로 콘텐츠 생산 주제를 계속 맞추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올해에 그리고 이 분기에 우리의 주제어는 바로 평화다라고 하면 이 평화와 관련된 도서관에서의 노력, 그리고 도서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짤때 평화와 관련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짜서 주민들과 함께 한다든지 참여하는 이용자들과 함께 한다든지 그리고 평화와 관련된 도서 컬렉션을 준비하고 평화와 관련된 관심 있는 작가들을 통해서 기획 전시나 상설 전시에 보완을 하고, 또 평화와 관련된, 김근태의 어떤 기록, 관련된 기록을 다 서치해서 상설 전시를 일부 바꿔놓거나 기획 전시에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제로 통일돼서 라키비움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 이게 생각한 것보다 되게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라키비움 안에서, 특별하게 할수 있는 것이다. 우리만이 할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되게 직원분들이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주제로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김근태의 기록을 가지고 뽑을 때도 여기 컬렉션 주제에 맞게 뽑게 돼서 계속해서 어떤 콘텐츠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학창 시절이라든가 여기서 컬렉션 주제를 보시면 평화나 여성 이럴 때 여성일 때도 여기 9월에 보시면 생활 속에 스며든 성평등을 지향하며라고 하는 컬렉션 주제가 뽑히고 거기에 맞는 기록들이 뽑혀서 이제 어떤 전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저희도 구술을 많이 해요. 구술은 사실 최정 선생님이나 뭐 김태 선생님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제가 어떤 걸더 추가해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저희가 구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실은 좀 중심적인 거는 결락을 보완하는 겁니다. 저희의 가장 뼈아픈 결락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던 침묵인데요. 그러니까 침묵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도 그것을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없애야 됐었던 그런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떤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연결하는 곳, 어떤 그게 확실히 맞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들도 이런 구슬로 계속해서 좀 이어져 가고 있는 과정들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변영윤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변영 교수님이라든가 문희상 이장님 뭐 그때 당시 활동했던 분들 그래서 구슬을 통해서 이런 결락들을 보완하고 김근태라는 인물의 상징성 그리고 맥락 어떤 사회적인 영향 이런 공공 역사 그가 갖고 있는 공공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김근태 기념도서관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결국에는 김근태는 정치인이라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권력자라고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 중심에서는 어찌 보면은 소외되거나 배제되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민주주의자로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민주화 운동가로도 살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민주화 운동가로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많이 결락들이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 결락을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가 100년, 1000년의 역사를 지나쳤을 때 그가 가진 정신이나 어떤 사상 그리고 그가 갖고자 했던 어떤 꿈이 조금은 변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공공 역사를 저희가 어떤 집단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투쟁을 하고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믿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이런 역사들을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아직 주제 전문 도서관이 좀 정착이 안 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김근태 기념 도서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기록관 하면 아직 일반 시민들한테 거리가 있는 개념이기도 한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 기획이라든지, 기능 구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게 엿보여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지난 7월 한 달간 15분 스피치에서 공공 역사와 아카이브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준비를 해주신 황윤희 선생님의 마지막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는데, 일단은 화면 공유를 하면서 저는 아주 짧게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한달 동안 이 공공역사 아카이브 15분 스피치를 준비를 하면서 15분 스피치이기 때문에 그냥 짧고 간단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그 공공역사와 기록관리 실무 수업을 팀티칭으로 준비하면서, 저는 어쨌든 역사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공공역사를 이해하고 이 공공역사가 아카이브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아가서 그 관계성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인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설펐지만 그것들을 정리해서 수업 시간에 담았었는데 지난 15분 스피치를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과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이것이 결국에는 교수님의 응원의 힘입어 이런 직담회까지 온것 같은데요. 사실 앞에서 여러 선생님들은 세분 선생님들은 어쨌든 기록의 현장에서 이 공공 역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고, 물론 공공 역사라고 말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고, 또 현장에서 그것들을 이론과 실천을 같이 접목하는 고민들을 해오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감이 조금 다 뭔가, 어쩌면 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더 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수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크게 공공 역사를 통해서 아카이브와 관계를 이해할 때 고민했던 개념은 공공성이었어요. 지난 15분 스피치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공공성의 개념을 아카이브와 연결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생각하는 공공성의 성질들을 현장에서 담아낼 수 있는 곳들을 찾아 다녀본 게 딱히비스트 활동이었고 지난 15분 스피치 때 소개드렸던 아카이브 평화 기업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것들을 뭔가 운영해 가거나 아니면은 그런 경험적 기반으로 이 공공 역사를 이해한 것과는 조금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앞서서 노 교수님이랑 이제 김찬 선생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공공 역사에서 공공성을 이제 핵심으로 본 이유는 기존의 이제 역사뿐만 아니라 에서도 기록의 어떤 활용 분야에서도 그것이 가지는 어떤 한계가 결국에는 국가 중심, 그다음에 중앙 중심, 엘리트주의적 그런 서사 구조의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기록 활동으로서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제가 고민하는 그 공공 역사와 아카이브 관계가 공공성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김태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박물관에서도 일했지만 여러 다른 지역에 있는 아카이브 현장에서도 가장 아쉬웠던 점이 그 점이었어요. 어떤 지역에 가서 지역 아카이브 활동을 하는 분들의 어떤 실무자나 아니면 활동하시는 분 자체 실무자, 그러니까 기관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거기서 수집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결국에는 그 지역의 행정 아니면 어떤 정치 문제, 그러니까 주요한 사건을 거기에 계시는 시민들은 어떻게 겪었고 들었고 경험했는지에 집중되는 모양새라는 아쉬움이 되게 컸었는데. 박물관에서 일할 때도 가장 아쉬운 점은 그런 점이었어요. 물론 박물관의 어떤 하나의 컨텐츠로 여러 가지 맥락을 다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건 박물관 자체의 한계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그 중앙 중심, 엘리트 중심, 아니면 국가 중심의 그런 서사 구조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기록 활동을, 공공성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수업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해외의 여러 사례들 그다음에 공공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을 보고 정리를 하고 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딱두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이 자넷 A. 바스틴이라는 대학 교수랑 이 스테파니 크라우스는 이제 교수랑 제자 사이인데 이 아카이브즈 앤 퍼블릭 히스토리가 이제 어떤 시너지와 인터랙션을 갖는지에 대해서 쓴 글에서 공공 역사와 아카이브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공공 역사와 공공 역사의 과정에서 아키비스트의 활동과 영역이 확장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동체 아카이브나 지역 아카이브에서 아키비스트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퍼블릭 히스토리가 굉장히 공공연하고 광범위한 게말 그대로 역사를 매개로 한 모든 활동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 속에서 당연히 아카이브와 퍼블릭 히스토리는 동등한 관계 있고 릴레잉되는 관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것이 이제
제도화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학계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주는 측면도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공공역사와 아카이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매체의 발전 과정이 더욱더 이것들을 발전시킬 것이다라는 전망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아카이브와 퍼블릭 히스토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제 아카이브가 공동체에서 어떤 역사 정보의 관객으로서 퍼블릭 스토리를 관계했었다면 지금은 공동체 역사와 아카이브 현장을 연결함으로써 아키비스트가 퍼블릭 히스토리를 한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하나가 있고요. 이 빅토리아 호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Archives and Records라는 그 학술지에서 2017년도에 Archives and Public History라는 그 어떤 기획으로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그 현장을 통해서 기록 활동을 통해서 아카이브와 퍼블릭 히스토리의 관계들을 설명해내는 기획 연재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제 기획 의도에 대해서 이런 대충 설명하는 이 빅토리아 호일의 글에서 보면 그 아카이브와 그 공공역사의 관계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서 공적 역사가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공공의 역사 생산은 아카이브 생산 관행에 얽매여 있다. 아카이브에 무엇이 속하는지는 누가 결정하고 누가 소유하며 어디에 속하냐고 질문을 한다면, 속하냐고 질문을 한다면, 그리고 작성자와 사용자에게 의미가 있도록 어떻게 목록화하고 설명을 할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산되고 생산될 수 있는 역사의 직접적인 영향을 이제 아카이브가 미친다라는 측면에서 아카이브와 공공역사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현장들을 계속 저도 이제 경험을 쌓아가겠지만 조금 그것들을 이제 조금 더 이론화하고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카이브와 공공성이라는 의미를 좀더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15분 스피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기존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어떤 커먼 퍼블릭 오픈 아, 아 이제 오피셜 커먼 오픈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의 공공성은 각자의 이해관계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을 밝히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공성은 어떻게 주어진다거나 주어지는 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되어 가는 거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은 획득되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을 밝히고 이해하는 것이 공공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카이빙 하는 행위 자체에 주목한다면 기록 활동 과정을 공공성의 측면에서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아키비스트 활동을 하면서 이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할수 있었던 것들은, 백기한 재단에서 그 아키비스트 활동을 했는데, 단순히 이것을 기록 관리를 어떻게 하고 분류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기존의 어떤 기록학에서 만들어내는 조직화 과정을 그냥 순서대로 이어간 게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공공성은 이렇게 기록화하는 과정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재단 사람, 그다음에 유가족들 등등 관련된 사람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이 기록화하는 과정에 담아내고, 그것이 기록을 관리하는 과정, 활용하는 과정에 얼마만큼 담보될 수 있는지를 고민한 그 자체가 저는 공공성의 의미를 가지는 기록 활동으로
봤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이게 백기환의 기록이 사실은 여러 가지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유가족들 분들이 이제 소장하고 계시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공공성의 논의가 계속해서 됨으로 해서 유가족들이 백기환의 기록물을 어떤 사적인 프라이빗한 레코즈가 아니라 공적인 퍼블릭 레코즈로 확인하고 이것들을 기증으로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게끔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카이브 평화기획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조금 소개를 하긴 했고, 이따가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듣고 싶지만, 사실 아까 최정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3년 차의 지역민들과의 구술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 참여하고 서로 그 권위를 공유해 나가는 과정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카이브 평화기획의 활동 자체도 청자와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들이 어느 지점에서 상호 교차하는지, 그 자체를 논의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었다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아카이브 활동이다라고, 기록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기존의 국가에서 얘기하는 전사로서의 전형적인 역사 서술 문제나 아니면 통계나 텍스트화된 일반화된 그 이야기, 국가 중심의 서사를 넘어서는 어떤 대항적인 기억 형성의 과정으로 이해도 될수 있겠지만, 이 아카이빙 하는 그 과정 자체에는 단순히 듣고 기록해서 남겨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청자와 화자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서로 공감하고 성찰하고 회복하는 과정들을 가져갔다, 획득해 갔다라는 그 자체의 공공성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공공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어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대 민주화 과정에서의 역사의 어떤 탈 역사화나 아니면 탈 중심의 역사 서술 이런 문제의 의식도 있었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활동, 과거사의 어떤 성찰이나 이런 문제를 실천하는 활동으로서 의미가 있었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역사 연구나 뭐 교육 활동으로 이어졌지만, 저는 기록 활동을 통해서 되려 기록의 문제와 기록 자체뿐만 아니라 기록 활동 그 자체가 어쩌면 그동안 말되어지지 못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말되어지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기록하고 기억해내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공론장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야지만 국가 중심, 중앙 중심, 엘리트 중심의 서사 구조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술사 방법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기능을 할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역사의 공공성 자체를 기록 활동으로 확장한다면 아카이브즈 너머의 어떤 가능성을 기록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저도 이제 현장을 이제 조금 더 현장의 경험과 고민들을 같이 해서 이런 개념이나 이론화를 좀더 학문적으로 잘 만들어가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록 활동을 공공성 개념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신 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황희쌤 토론 잘 들었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플로에 좀 저희 15분 스피치 때 참가해주신 발표자 선생님들이 몇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한 두세 분 정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제 눈에 지금 띄시는 분이 아카이브 평화 기억의 성민호 대표님, 잠깐이라도 조금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저 양호루 선생님을 여기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활동을 기존에 해오면서도 양호루 선생님하고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이슈가 베트남 전쟁, 한국군, 그리고 한국의 참전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양호루 선생님하고 만나게 된 것은, 베트남 전쟁에 관련된 여러 나라에서 과연 그 역사 교과서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좀 조사해보는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을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보고서를 만들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양호른 선생님이 중국 교과서 분석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희가 당시에 베트남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국은 역사 교과서에서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미국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전쟁을 어떻게 이름 짓는가부터 해서 분석을 했는데, 제가 운동을 해나가는 방식이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술이라는 것도 제가 구술에 대해서 잘 알고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구술이라는 방법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고 있는 활동이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 이 이슈가 한국군 민간인 학살 문제를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널리 알려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활동의 현장에서 항상 참전군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갈등 관계에 있다 보니까, 피와 가해라는, 만날 수도 없고, 대화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하면서 가졌던 고민은 이분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방법으로 선택했던 것이 구술이란 방법이었고, 지금 여기 들어와서 강연과 토론을 쭉 들어보니, 아까 노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을 매개로 인간과 사회가 소통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 구술이나 아카이빙이라는 어떤 그 매개를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이구나라는 거를 여기 와서 저도 좀 깨닫게 된 계기가 됐고요. 저희 아카이브 평화기억의 단체 활동의 그 주요 슬로건이 참전군인과 평화활동의 동료가 되어 전쟁 경험을 평화의 기회로 만들어 간다라는 취지를 갖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전군인을 그냥 단지 어떤 구술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결국은 구술을 통해서 그분들을 만나고 만나는 사람들 또한 제가 혼자만 만나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도 있고 연구자도 있고 마을 활동가도 있고 지금 여기 이재윤 선생님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 오늘도 뜨거운 그 날씨를 뚫고 저기 충북 음성에 가서 참전군인 맹호부대 참전하셨던 분한분 만나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만나러 가는 분들도 듣는 자와 말하는 자의 어떤 자리에서 서로의 시선이 교차하고 듣는 사람의 기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기록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느낀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서 그거 자체로 다 묶어서 하나의 기록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구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물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기록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저희에게는 중요한 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참전군인이라는 분들과 그러니까 과거의 전쟁 경험 세대와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역사나 평화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평화의 어떤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초대하는 어떤 방식으로 그걸 사회적 기억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그분들 또한 전쟁을 경험한 이후에 이걸 어디서 한 번도 말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 어떤 사회적 말하기의 현장으로 구술이라는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또 황유희 선생님이 이렇게 그 공공 기록이라는 관점으로 또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 와서도 제가 또 많은 배움의 기회를 얻게 돼서 저는 뭐 이렇게 하여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갑자기 뵐줄 몰라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성미아 대표님 얘기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우리 아시아 평화 역사 연구소의 한혜인 연구위원님 한 말씀 괜찮으실까요? 네, 저는 일단은 공공역사에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고요. 그냥 활동을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오늘 이 기회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좀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일본사 연구자니까, 일본에서는
이 퍼블릭 히스토리를 어떻게 번역할까라고 봤더니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퍼블릭 히스토리라고 그대로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됐는가 했을 때이 공공 역사라고 하는 말이 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좀 자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를 많이 한건 아니지만 이 공공이라고 하는 요 언어가 갖고 있는 것이 반드시 그 퍼블릭 히스토리에서 말하는 그 퍼블릭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노 교수님도 계시고 이제 전문가들도 계신데 이 퍼블릭 히스토리를 왜 공공 역사라고 했는가? 이 공공 역사라고 하는 언어 때문에 사실은 퍼블릭 히스토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한정화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누가 공공 역사라고 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아카이브 평화기업에서 이제 소장님이신가요?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결국은 일본에서 얘기하자면 그 역사 활동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퍼블릭 히스토리를 번역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그렇게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카데미즘,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체하는가, 그러니까 중앙성에서 어떻게 해체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역사 활동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역사 활동을 통한 새로운 아카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를 두 개를 동시에 기록으로서 남김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아카데미즘에서 이제 반영이 되는가라든지 혹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뭐 수용되는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공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더이 번역이 적절한가라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노 교수님한테 질문과 더불어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노 교수님의 생각 좀 들으실 수 있을까요? 네, 공공 네. 역사를 퍼블릭 히스토리 공공 역사로 이렇게 번역을 한데 대해서 그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지금 한 선생님처럼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퍼블릭 히스토리에서 이제 학과에 처음에 과목을 만들 때이 기록 관리 실무와 퍼블릭 히스토리 그렇게 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역사니 이게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때 저는 공공 역사로 번역하기보다는 대중 역사로 하는 게 훨씬 이게 들어오는 개념이지, 공공 역사가 이게 특히나 또이 기록 쪽에서는 행정 기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걸 공기록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마치 공공 역사가 공기록에 의한, 즉 행정 기록에 의한, 좀 부단히 노력을 해서 요즘에 그래도 그것을 공기록이라고 안 하고 행정기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약간 그런 의미에서 공공역사가 오해될 부분도 많고,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공역사를 가지고 이 퍼블릭 히스토리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념으로 많이 공유하는 것 같아서 저도 공공역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공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 나름은 이 사적 영역과 소위 말하는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상호작용과 침투하며 상호 침투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그러니까 이제 구술이라고 본다면 한 개인의 기억이라고 할 것인데, 그 개인의 기억을 이 구술 이 인터뷰 또는 구술 작업을 통해서 그 기억을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공론장의 어떤 공공 또는 어떤 시민적 공공 이렇게 만들어 가는, 그러니까 이 공공, 그러니까 퍼블릭이라고 하는 여기는 대단히 동적인 개념, 이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절대 만들어져서 이게 고정되는 게 아니니까, 이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서
이그 기록학에서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론이고 기록관리 실무의 한 어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레코드 컨티뉴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컨티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소통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석 선생님께서도 좀 반응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고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져가는 과정인데 그게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록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고 근데 그 기록 중에서도 하여간 이 공공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 이 구슬 기록일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그래서 정확한 답변은 절대 드릴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정확한 답변이 없어야 되니까 그냥 이러한 식으로 좀 고민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김관정 선생님 들어오셨을까요?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저희가 플로에 한분 정도만 이야기를 좀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시면은 이렇게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저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요. 네, 이재윤 선생님께서 네, 네, 저는 마이크 했습니다. 네. 정보기록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이재윤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여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 감상 같은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네. 일단 그게 예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워낙 박물관, 기록관, 추모관들이 막 생기면서, 이런 기관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기억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기억이나 어떤 기록 활동 행위 이런 것들을 외주화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기록관이나 이런 추모관에 이제 그런 일들을 맡기고 본인은 본인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망각의 작용의 일부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뭐 역설이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네, 공공역사나 공공성이라는 어떤 관점으로 다시 이제 이 아카이브나 아카이브 기관에 대한 성격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문화기관의 주체라든지, 아니면 아카이브에 상주하는 전문가 집단이 그 사람들, 시민들의 어떤 기억 행위 같은 것들을 외주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기억을 하는 활동의 어떤 주체나 권위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고, 좀 시민들과의 상호소통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런 이 공공역사라는 측면에서 뭔가 이 아카이브가 이제 지향해야 할 어떤 뭔가 새로운 관점 같은 것들을 좀 고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에서 드러나는 약간의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래서 그런, 뭐, 아까 이제 황윤희 선생님 얘기 중에서도 뭐, 아카이브에 무엇이 속하는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런 식의 생각들, 그리고 뭐, 누구의 소유고, 또 이런 기록들을 누가 보는가, 또 누가 이런 기록들을 말하는가, 또 이거를 또 누가 기록하는가, 이런 것들을 새로 다시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을, 어떤 계기를 공공역사라는 논의가 좀 저는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런 점에서 뭐, 당연히 아카이브가 뭔가 견제해야 될 어떤 그런 새로운 관점도 관점이지만, 또 과거 역사적 사실들을 다른 세대로 전승하는 과정에서 뭔가 새롭고 좀 지속 가능한 어떤 새로운 계속 프레이밍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이 역사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한예 선생님
들으면서 이제 위안부 역사를 어떤 식으로, 어떤 역사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것과도 좀 같이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너무 잘 들었던 그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좀 두서없는 얘기였지만, 네,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 선생님께서 역사 해석의 독점화를 또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공공 역사를 풀어나가는데 이 역사 해석의 독점화, 이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렇게 한 맥락에서 아카이브가 좀 실천적인 하나의 연구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공공 역사 아카이빙 집담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